벙커원 특강. 예, 안녕하세요. 요즘 좀 한가한 역사학자 전우용입니다. 뭐 전체 주제가 힐링이라는데 힐링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따분할지도 모르는데 다만 우리가 지난 20회에 걸쳐서 20주에 걸쳐서 저 광화문 광장이라고 지금 부르는 그 광장을 김영삼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좀 바꿔나가면서 붙은 이름이 국가상징가로예요. 그 국가상징가로를 시민이 점거했던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 또 그렇게 경험을 간직한다면 이 도시 공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부분적으로 좀 전문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런 데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또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들어보고자 합니다. 난데없는 것 같이 들리시겠지만 일단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권력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화석도시예요. 고대에 만들어서 현대까지도 고대의 모습을 대체로 간직하고 있는 도시를 이제 화석도시라고 보통 부르는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어요. 하라주골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한번 보세요. 일단 이게 성벽이 있어요. 우리도 서울에도 한양도성이라는 성벽이 있었죠. 성벽이 있고 이 안쪽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살아요. 집 한 채 더 지을 수도 없이 빡빡하게 모여 살고 그 바깥쪽을 벗어나면 벌판이에요. 듬성듬성. 몇 해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강원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뜨문뜨문 흩어져 사는지 모르겠다. 좀 모여 살면 전기 넣기도 쉽고 가스 넣기도 쉽고 할 텐데. 강원도 사람들이 벌컥 화를 냈죠. 그럼 농사는 어디서 주란 말이냐. 자, 아주 독특한 인간의 거주 양식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개체의 일부는 저렇게 빽빽하게 밀도 높은 곳에서 답답하게 모여 살고 나머지 개체의 대부분 지금은 이제 도시 인구가 더 많아졌지만 대다수는 드문드문 흩어져 사는 그런 방식의 거주 방식을 그런 거주 방식을 택하는 동물은 없어요. 오직 인간만 이런 독특한 주거 분리 양식을 만들어냈죠. 왜 어떤 개체는 사방을 둘러봐도 산과들밖에 안 보이는 곳에 이웃이라고 해봐야 열 가구밖에 안 되는 곳에 그렇게 살고 또 어떤 개체는 문만 나서면 다른 집 문이 바로 코앞에 보이는 곳에 답답하게 모여 살게 됐는가. 이제 도시의 탄생과 관련된 얘기죠. 남의 나라 도시 얘기하지 말고 일단 우리나라 도시부터 얘기를 하죠. 도시의 탄생에 관한 얘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국가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들을 합니다만 뭐 그게 그거니까 단군신화 첫 대목입니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그곳을 일러 신시라고 하였다. 자, 그죠? 조선보다 먼저 신시가 있어요. 나라보다 먼저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도시죠. 신시예요. 신의 땅, 신의 도시입니다. 이가 환웅 천왕이다.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이들로 하여금 곡식과 생명과 병과 형벌과 선악 등 무릇 인간의 360여 일들을 주관케 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도시 탄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누가? 사람이? 아니요. 하늘의 신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자, 이게 최초의 도시 인구수가 3,000명이었다는 기록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뭐 인간사 360여 일들. 이게 이 3,000명의 직업, 직군이 360여 개였을 거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기능이 뭐냐? 도시 밖의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는 중심지다. 이 얘기예요. 이 아들이 이제 그 아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후에 건국하는 거죠. 도시가
먼저 생겼는데 이 도시에 대한 과거 고대인들의 사유는 이것은 인간이 만든 공간이 아니고 신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만든 공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왼쪽. 뭐 예, 세계사 교과서에 다 나오는 사진이 있죠.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뭐 실물은 아니고 진짜는 전부 이제 대형 박물관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만은 파르테논 신전 복원입니다. 신이 내려와 건설한 도시니까 거기 들어가는 집은 누구 집이에요? 신의 집이죠. 그러니까 환웅이 내려와서 처음 지은 것이 신시에 도읍하고 자기 집을 지었을 거예요. 그럼 그 집이 뭐였겠어요? 신전이죠. 그래서 사이즈가 이래요. 그죠? 사람보다 신은 어떻다고요? 위대하다. 인간적 척도를 훨씬 넘어서는 거대한 신장과 몸집을 가졌기 때문에 신이 사는 집은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렇게 크고 웅장하게 지어야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고대에.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주 높은 사람들만 저 신전에서 같이 살고 섬기고 종 봉사하고 시중 들고 좀 지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언덕 아래에 아고라라고 불리는 시내에서 흩어 모여 살았던 거죠. 도시는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최초의 국가가 어떤 국가요? 제정일치 국가, 신정 국가. 사제들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겸했던 권력의 소재가 바로 신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신전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도시 공간들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아, 이거는 이제 3, 4세기경에 지금의 터키에 있었던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고대 도시인데 가장 좀 흔적이 잘 남아있는 도시라서 이제 복원하고 있고요. 이제 복원이 다 됐을 경우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림이에요. 지도죠. 자, 뭐 내가 한 시간 반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될까 모르겠네요. 좀 가급적 말씀을 드려보죠. 이 도시는 이렇게 생겨먹었고 지금은 흔적은 없지만 이 바깥으로 성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가 좀 이쪽으로 긴데 그 한가운데에 있었던 이 열주가 솟아있는 이 건물이 당연히 신전이었죠. 이게 가장 높아요. 가장 그리고 이게 도시의 중심이고 도심이고 센터이고 권력의 거소죠. 조금 그런데 그리고 이 이제 나머지 건물들에는 무슨 뭐 저 이쪽에 좀 사제들 또는 예비 사제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신앙생활과 관련된 문서들을 보관하는 문서고이자 도서관들 또는 이쪽 그 요거 이제 그, 도시를 지키는 수비병들이 기거하는 병영, 군인들, 그리고 그 밖에 뭐 저 신전에 바치는 곡물들을 가공하는 수공업자들, 의사들, 목욕업자들, 또는 뭐 도시의 고대 로마 도시에 다 있었던 이제 성매매 여성들, 뭐 이런 사람들의 주거지들이 쭉 있었죠. 근데 가장 큰 두드러지는 랜드마크는 이 두 개였어요. 이 도시가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이냐, 도시의 본질이 고대에 뭐였었느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할게요. 뭐 하는 데일까요? 뭐 보시면 아시죠? 저 위쪽 거는 테아트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어로 테아트론, 시어터, 극장이죠. 이쪽 거는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스타디움. 경기장이죠. 여긴 뭐 하러 가는 걸까요? 뭘 뭐 하러 가요? 놀러 가죠. 근데 놀다가 뭔가 이건 이제 정론이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생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국말에 이 놀다가 좀 특이해요. 다른 단어와 달라서 이제 근데 먹다, 먹이다, 자다, 재우다 이런 바 능동과 타동 사이의 감성의 차이, 느끼는 어감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 놀다는 어감의 차이가 아주 현격해요. 누가 자기가 놀기 좋아한다 그러면 아 놀기 다 좋아해요. 노는 거 좋죠.
누가 놀게 하면, 이걸 놀게 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놀리다 해요. 그죠? 누가 놀리면 기분이 나빠요. 사람이 어릴 때 싸우는 게 다 남이 놀려서 싸우잖아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어감의 차이가 생겼을까? 이 놀다의 명사형도 그래서 다른 명사형과 달라요. 얼다, 얼음, 자다, 잠, 살다, 삶. 하나씩이잖아요, 명사형이. 근데 놀다는 명사형을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인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어사전에도 그래요. 원칙적으로 한국말에서 이런 동사를 명사로 바꿀 때는 미음만 붙이면 돼요. 음만 붙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놀다의 명사형은 놀음이죠. 그죠? 근데 놀음 그러면 사람들이 불건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억지로 별도의 명사형을 하나 더 만들어요. 놀이. 그럼 놀음과 놀이의 차이는 뭔가요? 바둑은 놀음이에요? 놀이에요? 족구는? 축구는? 뭐? 사실은 돈이 개입되면 놀음이고 돈이 안 개입 안 되면 놀이에요. 똑같은 걸 해도. 화투 놀이였다가 화투 놀음이었다가 그런 거잖아요. 같이 골프를 쳐도 건전하게 하면 놀이고 그거 건전하다고 부르는 게 꼭 돈이 안 들어가야 건전하다고 그래요. 이것만 봐도 돈이 얼마나 불건전한 건지 알 수 있겠죠. 돈만 끼면 다 더러워져요. 불건전해지는데. 근데 돈이 없던 시절에 이런 행위들이 먼저 있었거든요. 돈조차 없던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화폐가 일반적으로 사용된 건 17세기 후반 이후에요. 그전에도 윷놀이가 있었고 무슨 뭐 고누놀이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걸로 뭘 했을까요? 이 놀다라는 말은 이제 그 저 일본 서기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일본의 이제 태양신, 건국 시조신이죠. 아마데라스 오오카미가 뭐 세상 꼴 보기 싫다고 동굴에 들어가서 바위로 굴문을 막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캄캄해졌다. 태양신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잡신들이 그 앞에 나와서 이 신을 다시 불러내기 위해서 좀 음탕한 또는 에로틱한 또는 시끄러운 별별 행위들을 다 했어요. 그냥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 신이 궁금해서 저것들이 왜 이렇게 떠드나. 그래서 굴문을 열고 내다봤대요. 그때 밧줄로 잡아 끌어서 다시는 굴에 못 들어가게 한 덕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이게 놀다예요. 뭐냐고요? 신을 부르기 위해서 인간이 했던 모든 행위들.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시끄럽게 떠들고 이런 것들.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우리가 올림픽이 처음 만들어질 때에 왜 만들었다고 그러죠? 너무 진지하시네. 진지들을 안 드셨나. 올림포스 산의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올림픽 경기를 했어요. 서로 싸우고 그 과정에서 고함 지르고 하는 것들이죠. 이 행위를 저는 놀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제대로 놀면 어떻게 논다고 그러죠? 신나게. 예. 신이 나오게 놀아야 제대로 노는 거예요. 신이 심심 귀찮아서 안 본다 그러면 제대로 노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는 미리 이제 신을 부르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점잖게들 굉장히 진지하게들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술집인데 사실은 그죠? 이게 스크린이 있고 제가 있으니까 이제 진지해지신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술집에서 제가 이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나 떠드는 학자가 아니고 가수라고 치면 그것도 락 가수라고 치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마치 락 가수가 온 것처럼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막 흔들고 춤추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죠. 예. 놀다 보면 신이 나오잖아요. 그럼 신하고 만나요. 사람이 그렇게 느껴요. 그걸 우리말로 미쳤다고 그래요. 미치다라고 하는 말은 닿다, 도달하다, 이르다와 같은 뜻이에요. 신하고 닿는 것을 미쳤다고 그래요. 저 네거리 못 미쳐서라듯이 우리 저 전문용어로 접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경험을 갖게 되냐면
일상의 자기 모습, 일상의 자기 성격, 일상의 자기 감성과는 정반대되는 평소의 자기가 아닌 다른 자기가 자기를 지배해요. 그죠? 펄쩍펄쩍 뛰고 얼굴에다가 막 이런 거 빨간색 파란색 색칠해도 부끄럽지 않고, 그죠? 일어나서 막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노래 부르고 고함 지르고 뭐 축구 경기 보다가 저거 죽여라 뭐 이렇게 욕도 하고. 그 경험이 뭘까요? 요즘은 그걸 우리가 스트레스 푼다고 그래요. 근데 그 경험이 뭐였을까요? 고대인들에게. 요즘은 뭐 너무 많아요. 사실 맘만 먹으면 매일 미칠 수가 있어요. 진짜 미친 사람하고 안 미친 사람의 차이는 미쳤다가 되돌아오느냐 안 되돌아오느냐의 차이뿐이지 다들 가끔씩 미쳐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고대인들의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적었어요. 저 공간은 사람들한테 놀다가 미치는 체험을 하게 해주는 장소들이었어요. 이렇게 미치고 나면 한 번 미치고 돌아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안 보이지만 한꺼번에 자, 이 극장 하나는 이 도시 인구가 대략 한 2만 명 채 안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저 극장 하나는 5만 명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들여서 저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미치는 경험을 해줘요. 하게 해줘요. 다 미치고 나면 돌아왔을 때 어떤 생각을, 어떤 확신을 갖게 됐을까요? 누가 있어 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미치게 할 수 있겠는가? 한꺼번에 같은 느낌, 같은 광기로 몰아넣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건 신이 있다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신의 은총이었어요. 그 기쁨이. 그래서 여기 와서 미쳤던 사람들이 일로 도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요 앞에 와서 신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당신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돌아가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열심히 양을 길러서 나 먹을 거 조금만 남기고 다 바치겠습니다. 이 시설들은 그렇게 현존 권력, 신의 대리인, 실존하는 인물은 신의 대리인이죠. 그게 권력자예요. 권력자에게 자신을,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권력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복종할 것을 다짐하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기계였어요. 이 고대 도시의 핵심 요소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근본적으로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세 도시에서든 현대 도시에서든 각각 이런 식으로 이제 이른바 도시는 활락 또는 이제 신 접신의 경험, 미친 경험, 시골에는 이런 거 없어요. 시골에 살면 심심하거든요. 이런 이제 활락 광기의 체험들을 계속하게 해주면서 이제 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가시적 구조물들을 채워놔요. 이런 거죠. 뭐 중앙에 광장, 큰 대로, 엄청난 기념비, 엄청난 성당, 심지어 이제 이건 자본주의 시대의 신인, 자본의 상징물까지 이런 것들을 세워놓음으로써 인간들로 하여금 함께 같은 느낌을 공유하고 같은 감성을 공유하고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은 숭배 대상을 찾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복종을 가르치는 기계였어요. 그 기계 중에 핵심 장치들이 이제 광장과 이 대로와 기념비인데 이거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죠. 왼쪽은 이제 바티칸 광장이고 이쪽은 지금 우리가 지난 20주 동안 밟았던 자동차를 몰아내고 직접 밟았던 이제 광화문 앞, 경복궁 앞 대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동양과 서양이 달라요. 도시의 중심 공간은 언제나 그랬어요. 신전 앞은. 그리고 이제 정교 분리가 된 다음에는 왕궁 앞은. 그 도시를 지배하는, 그 도시를 설계하고 만들어낸 권력. 그 권위를 드러내고 그 지향의 정당성을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서양 도시 중심부에는 이 포럼이라고 하는 광장들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이른바 민주정을 실시했던 그리스 이래의 전통이고 공화정을 시행했던 로마 이래의 전통이 유럽 도시들 전체로 확산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광장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뭐 지금 로마의 근데 폼페이라든가 고대 로마의 옛 도시소라든가 다 가보시면 이제 신전 바로 옆에 이런 포럼이 있어요. 그리고 신전 양쪽으로 법정이라든가 또 이제 정청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서면서 광장을 형성하고 그 안에 네모난 또는 둥그런 그런 광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 안에 모여들 수 있는 사람들이 시민이에요. 노예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걸 퍼블릭이라고 그래요. 조금 개념이 달라요. 퍼블릭과 프라이빗은 이제 우리는 이걸 각각 이제 한자어로 동양적 사유로서 공과 사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조금 개념이 달라요. 영어의 퍼블릭은 집 밖이란 뜻이에요. 프라이빗은 집 안이라는 뜻이었어요. 본래가. 그래서 이 프라이빗의 개념은 자기 집안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게 워낙 강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 총기 뭐 이거 저 소유 총기 소유 폐지론에 대해서 가장 격렬히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장은 그래요. 남이 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쏴 죽여도 정당방위다라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오래된 사유예요. 허락 없이는 남의 사유지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그 밖은 이제 모두가 함께 서로 양보하고 서로 나누는 공간이 돼요. 그게 퍼블릭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공화, 리퍼블릭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서로 다른 사사로운 사람들끼리의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어내고 공통의 요구, 공통의 비전, 공통의 담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전체 프라이빗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게 이제 주로 이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정이 됐을 때는 그런 퍼블릭의 실질들이 잘 확보되지는 않아요. 거꾸로 이것은 왕의 권력의 국왕 권력의 전시 공간으로 사용이 되죠. 뭘로 사용이 되느냐? 정청, 법정 이런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저런 데들은 항상 그래서 유럽 도시들에서는요. 저런 광장은 주로 그런데 대관식 할 때 경축 행사가 동원되거나 동원되는 거예요. 경축 행사에 동원되거나 무슨 뭐 왕의 결혼식이 있으면 그때 이제 저기서 뭐 온갖 도시 주민들이 다 몰려 나와서 축하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큰 역적들, 큰 반역자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거나 일종의 스펙타클의 전시장이었어요. 권력의 위엄, 권위, 무서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중세에도 계속 쓰여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광장, 바스티유 광장이니 무슨 뭐죠, 무슨 그 어디예요, 런던 광장이니 수많은 광장들, 웨스민스터 사원 앞 광장이니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어왔죠. 동양의 공은 좀 개념이 달라요. 천도를 공이라고 했고 거기에 어긋나는 것 일체를 사라고 불렀어요. 하늘의 도리를 공이라고 그랬죠. 뭐 사실 크게 보면 비슷하기도 한데 이게 인간들 사이에 이른바 시민들 사이에 자발적인 의견이 교환돼서 만들어지는 것. 그죠? 하버마스는 이제 여론이 형성되는 사회생활의 장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는 어떤 원칙을 인간이 이해하는 것. 하늘이 내려준 원칙을 공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만드는 방식도 달랐어요. 우리나라 도시든 중국 도시든 일본 도시든 기본적으로 이런 광장의 개념이 없어요. 대신에 이런 대로를 만듭니다. 주작대로. 지금은 천안문 광장 부르지만 그야말로 이제 근대 이후에 붙은 개념이고요. 주작대로였어요. 넓고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우리는 천리를 공도라고도 부르고요. 그죠? 천리라고도 하죠. 이 길을 이른바 그냥 도라고 그랬어요. 왜? 이게 도인가?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도덕 아니면 뭐 길 가다가 요즘엔 잘 안 보이대요. 길 가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도를 아십니까? 그래요. 그럼 무슨 도요?
돌이라고 하죠.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을 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하늘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도시의 길들은 사람이 만들어요. 한자로 도로라고 이렇게 나눠 쓰는데 붙여 있죠. 우리는 보통 길을 도로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글자예요. 서로 다른 길입니다. 도라고 하는 글자는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뭐 아시겠죠? 한자로 한번 써보세요. 머리 숫자 옆에다가 책받침이라고 하는데 원래 글자는 천천히 걸을 착자예요. 뭐냐면 우두머리가 무리들을 거느리고 천천히 퍼레이드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곧고 길고 넓게 닦은 길을 도라고 그래요. 퍼레이드용, 전시용, 과시용 길이에요. 그걸 도라고 하고요. 로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발족자 옆에 따로 각자를 붙여놨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까 저절로 생긴 길이에요. 그래서 이건 자연 속에 난 길이에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도라고 하는 길 옆에는 원래는 그래요. 이렇게 양쪽으로 건물들이 쭉 가라고도 그러는데 늘어서요. 그리고 이건 길이 방향 넓이가 있어요. 쭉 뻗었어요. 방향이 권력이 행사되는 방향을, 길이가 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넓이가 권력의 크기를 각각 상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동아시아 도시들의 도예요. 근데 로는 꾸불탕꾸불탕 옆에는 대로 갔다 보니까, 그리고 그 길 옆에는 돌이 있거나 흙이 있거나 풀이 있거나 그래요. 나무가 있거나 자연 속에 난 길이죠. 이건 사람이 밟아서 난 길인데 인위적으로 닦을 필요가 없는 길, 등산로, 오솔길, 뭐 이런 농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서구 도시의 광장들이 고정되어 있고 확장이 불가능하고 폐쇄된 그런 느낌을 주는 반면에 동양 도시의 이 도들은 기니까 확장되고 늘어나고 그리고 팽창하는 그리고 그런 느낌을 주죠. 대신에 이걸 채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 제일 많을 때 광화문 집회 13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일 많을 때. 예. 아, 조선시대 서울 인구가 제일 많을 때 25만 명이었어요. 다 모여봤자 듬성듬성해. 여기 모여서 뭘 하겠어요? 다 모일 때가 있긴 있었어요. 거의 다 나와서 모일 때가. 근데 그거는 이른바 시민들의 자발적이거나 또는 시민들이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거나 이렇게 모이지는 않았어요. 이건 다시 말하지만 권력이 자신의 위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구도 자체가 이랬어요. 이 광화문 광장이 만들어졌을 때 조선 왕조가 서울에 도읍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경복궁을 짓고 경복궁 앞길을 조성할 때 그들이 노렸던 효과는 이런 거였습니다. 진메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시에서는 시감각이 보는 것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옛날 사람들도 시감각을 이용하는 건 알았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의 눈에서 보자면 궁궐에 광화문이 보여요. 그 뒤에 근정전은 안 보이, 어렴풋이 보이겠죠. 광화문 위로 백악이 솟아 있어요. 그 위로 하늘이 닿아 있어요. 이게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런 식의 시각장치들이 사람들을 어떤 감각 속으로 집어넣는지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산이 많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공간관념에 좀 특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뭐 자연을 다른 말로 산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또는 나라를 강산이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강과 산에는 명료한 위계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요즘에 이제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계신 분 중에 혹시 초, 중, 고등학교 다니면서 교과에서 산이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계신가요? 무슨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까지 뭐냐 이게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의 산의 전기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첫 구절은 전부 뭐 무슨 산의 기상, 무슨 산의 전기바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건 이제 대략 한 4세기, 5세기 기원 후부터 한국인들의 주된 생활 공간이 평지로 내려오고 산을 이른바 죽은 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썼기 때문이라고 그 이후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산은 강보다 특별히 신성한 공간이에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산에 사는 귀신은 신령님이라고 그래요. 강에 사는 귀신은 그냥 물귀신이에요. 등급이 달라요. 산은 이제 하늘 다음으로 산신을 높이 치는 그런 관점, 관념이라는 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연해요. 천신 밑에 산신이 있고 그 천신과 산신의 보좌 또는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상승하는 위계가 보여지는 거죠. 우리 임금님 그 위에 산신, 그 위에 하늘, 천신. 그거를 보면서 늘상 느끼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육조 관할을 배치했어요. 이제 뭐 조선 초기에는 조금 다른데 조선 후기 대원군 때 이걸 이제 복원했을 당시에는 어땠냐면 이쪽으로 의정부, 예조, 이조, 호조, 저쪽으로 삼군부, 형조, 병조 그리고 이제 공조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육조라고 이게 우리가 부르는데 육조거리라고 보통 많이들 불러요. 근데 육조거리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경복궁, 절로, 황토현길 등등으로 불렀어요. 그 육조의 배치는 뭐냐면 이게 하늘과 산신과 왕 좌우로 의정부 삼군부 문무에 이쪽이 동쪽이 문관관서. 그래서 문관을 동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쪽이 무반관서, 무관을 서반, 양 둘을 합해서 양반 이렇게 불렀던 거란 말이에요. 양반관서들이 들어서는데 이게 각각 천지, 춘하, 추동을 상징했어요. 이조가 천관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임명하는 것, 적재적소에 사람을 뽑아 쓰는 것은 하늘이 하는 일이다. 천관. 호조는 땅에서 나오는 온갖 재화를 받아들여서 저장하는 곳, 땅의 일을 담당하는 곳, 그래서 지관. 그 다음에 예조는 이른바 예의, 그리고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 평화로서 외국과 교류하는 외교, 이걸 담당하니까 이거는 따뜻한 봄과 같다 해서 춘관. 그 다음에 여름은 더워요. 뜨겁고 맹렬하죠. 이거는 전쟁과 같다고 해서 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법을 실현하는 것. 법은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나쁜 범죄자를 쓰잖아요. 박근혜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추상 같다고 그러잖아요. 추상. 추상이 뭐예요? 가을설이. 예, 가을설이에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가을설이가 내릴 때는 굉장히 차가운데, 금방 녹아버려요. 뒤끝이 없어요. 그게 법이 그래야 된다고 했던 거, 추상 같아야 된다고 했던 것이 매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뒤끝이 없어야 돼. 한번 내리고 나서 뒤끝이 있어서 계속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추적하고 괴롭히는 거는 법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리고 법은 휘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시원하고 노는 사람한테는 쌀쌀하고 이게 또 법이라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형조를 추관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토목공사는 일반 사람들이 일 안 하는 때, 농사 짓지 못 않는 때, 그래서 땅이 노는 때, 그때 해야 한다고 해서 이건 동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의정부와 삼군부가 문무를 담당하고 양쪽으로 천지, 춘하, 추동이 배치되어서 이른바 하나의 작은 우주를 형성한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은 이제 뭐를 느껴나? 왕이 하늘을 대신해서 산신의 도움을 받으면서 천지 춘하 추동에 조화롭게 운행하도록 하는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도시는 권력의 위엄을 드러내고 권력에 복종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드는 기계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계의 역할을 했던 핵심 공간이 바로 이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조선시대 500년 동안 여기가 이제 뭐 저 임진왜란 전에 전궁이었고 대원군이 복원한 다음에 또 전궁이었고 그랬는데 실제로 쓴 기간은 한 250년 되겠죠. 이 앞에서 무슨 뭐 대중적인 시위나 권력에 대한 불복종이나 권력에 대한 항거나
불가능했어요. 뒤져봤더니 한 몇 가지가 나와요. 이제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최익현이 가가지고 이 대궐 앞에 엎드려서 도끼 들고 가서 제 목을 치든지 제 말을 들어주든지 하십시오. 혼자 1인 시위하는 거. 그럼 때로 몰려가더라도 그 앞에 동학교도들이 이른바 복합상소 한꺼번에 엎드려가지고 부탁, 청원 이거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이건 철저하게 권력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위해서 국가 권력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운영했던 그런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관행은 근대 도시로 서울이 근대 도시로 바뀌고 이 경복궁 자리에 조선총독부가 들어선 다음에도 바뀌질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국가 중심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권력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변화했던 거죠. 왼쪽 사진은 이스탄불에 있는 이스탄불이죠. 저 앞에 있는 것이 콘스탄티노플 시절에 만들어졌던 성 소피아 성당.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시는 성당이에요. 그로부터 1100년쯤 뒤에 그 뒤쪽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섰어요. 제가 이름이 길어서 다 잊어버렸고요. 약칭 블루 모스크라고 그러는 이슬람 사원이 들어섰어요. 이건 이제 제국주의 공간 정치의 시초 또는 전범이라고 보통 얘기를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왜 이렇게 보냐면 그 이전까지의 이른바 전쟁사라고 하는 것은 늘 그랬어요. 최근에도 그 ISIS가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가서 자기 종교에 배치되는 유적들을 다 부셔버렸잖아요. 아주 야만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고대 또는 이른바 중세 초기까지에도 모든 전쟁은 그랬어요. 이교도의 지역을 점령하면 그 이교도의 신상과 신전을 철저히 부셔버리는 것이 승리의 증표였어요. 그런데 16세기에 여기를 정복한 오스만 터키는 그런 야만적인 문화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그렇다고 적의 상징물, 적의 성소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느끼기에는 아주 기분 나쁜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그 뒤에다가 똑같이 생긴 사실은 똑같이 생겼어요. 설계가 거의 똑같이 생긴 이슬람 사원을 짓는 거죠. 뭐 이제 이게 지금도 이제 그 이스탄불에 가면은 두 개의 모형을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팔아요. 기독교인들이 기분 나쁠까 봐 같은 사이즈로 만드는데 실제로는 이 이슬람 사원이 저쪽 기독교 사원보다 정확히 1.5배 커요. 그렇게 지워버렸어요, 그냥. 그럼 의미가 뭘까요? 아주 단순한 시감각이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알라신이 니네 하나님보다 1.5배 세다. 그렇게 직물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이제 지배자의 힘, 정복자의 권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허는 대신에 규모를 통해서 비교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그 이후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른 도시들을 점령할 다른 지역들을 점령할 때 이제 일상화된 방식이었어요. 다만 이제 이건 본래 석조 문화와 목조 문화 사이즈 규모가 서로 다른 문화가 나올 때는 심각하게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본과 우리는 좀 사이즈가 본래 비슷했던 문화권이에요. 건축 재질도 비슷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복궁을 놔두고 이 앞에다가 경복궁과 같은 한옥으로 목조 건물로 조선총독부를 지으면 속된 말로 가오가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여기에 서양식 건물로 바로 이 자리를 막아 세우는 굉장히 치사한 공간 정치 수법을 썼습니다. 웅장한 조선총독부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경복궁에 있었던 전각들은 대부분 헐어버려요. 몇 개 안 남겨두고 초라하게 만든 다음에 딱 막아 세우는 거죠. 게다가
전각들을 헐어낸 자리에는 빠짐없이 잔디를 심었습니다. 사실 현대의 한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식물은 잔디예요. 그죠? 한번 보세요. 다니면서. 요즘은 잘 안 보여요. 워낙 이제 많아졌으니까.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 클 때까지 가장 많이 본 경고 문구가 잔디를 보호합시다였어요. 보호받는 식물. 그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뭐 이런 것들. 요즘도 이제 빈턱만 생기면 전부 산 깎아서 잔디 심어서 심고 골프장 만들고 강바닥 4대강 만들어 놓고 강변을 전부 모래밭이 된 데를 잔디밭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잔디라는 풀은 본래 상서로운 풀이 아니었어요. 이 풀의 이름은 한자로 사초. 그리고 어디다 심는 풀이었느냐. 어디다 심긴 어디다 심어요. 무덤에 심는 풀이에요. 무덤에 심는 풀. 그걸 때라고도 그러죠. 우리 저 이게 예로 들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 생때 같은 우리 자식 할 때 그 때가 이 잔디예요. 이제 어려서 잘 밟아도 잘 자란다고 해가지고 근데 무덤에 쓰는 풀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문화는요. 고대부터 현재까지 아마 이 지구상에서 죽음을 가장 경원하는 문화가 한국의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인구 천만이 사는 이 서울에 죽은 사람을 처리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서울로 편입되면 무덤도 당연히 이제 땅값만 비싸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못 쓰고요. 화장장도 못 만들어요. 60, 70년대까지는 서울 시내에 장의사들도 꽤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없어요. 누가 무슨 죽음을 연상시키는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온 동네에서 머리띠 돌리고 나가죠. 근데 어떻게 죽을까? 라는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죽음을 경험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태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경박해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다른 나라들 한번 가보세요. 산 사람 집 옆에 무덤 있는 건 아주 흔한 일인데 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잘 안 보려고 그래요. 현대인들은 특히나 더하죠. 한 5, 60년 전만 해도 한 사람이 평생 살면서 자기 가족 또는 친지, 친척들의 임종을 최소한 10번 이상은 지켜봤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평생 살아도 죽은 사람을 몇 번 보시나요? 굉장히 멀어졌어요. 네, 뭐 그렇다 치고 그만큼 죽음을 경험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들은 집으로 안 들여요. 근데 거기다가 딱 잔디를 심어놨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다 죽음을 연상시키는 풀이었거든요. 무덤에 놨던 풀. 산 사람 집 마당에는 안 심는 풀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궁궐을 왕조의 무덤으로 개조해놓고 거기를 르네상스 양식의 서구정 양식의 거대 건물로 딱 막아치우면서 비교하게 한 거죠. 너희들은 얼마나 초라하냐. 우리는 얼마나 웅장하냐. 너희들은 얼마나 후진적이냐. 우리는 얼마나 선진적이냐. 너희들은 얼마나 야만적이고 우리는 얼마나 문명적이냐. 야만과 후진과 그리고 낙후된 것들이 그죠? 선진적이고 문명적이며 개명한 시설.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 만들었어요. 굳이 다른 곳에다 만들지 않고 경복궁을 가로막은 이유는 그것이고 그리고 이 앞을 서울에서 가장 넓은 도로로 만들어 놓고 이제 과거에 조선 사람들이 왕을 숭배하듯이 조선 총독과 그 뒤에 있는 일본 덴노를 추앙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시각장치로서 저렇게 배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대로가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식민성 통치자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슨 조선인들에게 보여줄 만한 거대한 퍼레이드나 어떤 축제 이런 걸 열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또는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지도가 필요했고요. 더불어서 191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들이 다니기 시작해서 30년대쯤 되면 꽤 많아져요. 그래서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광화문 통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제 현대 한국인들 우리의 경험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저 촛불 집회가 일상의 경험에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시민적 운동의 경험에서도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길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일상의 경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뭐냐? 군자는 대로행이다. 옛날 사람들은요. 일리 다 걸어다녔어요. 차가 없을 때. 저 넓은 길에 어디든지 걸어다닐 수가 있었잖아요. 길은 막 걸어다니는데요. 인도가 없고 차도가 따로 없어요. 근데 1917년경부터 인도와 일부 도로에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면서 넓은 길은 자동차 것, 그 양옆에 좁은 길은 인간의 것. 길 도로를 차지하는 중심이 사람의, 걷는 사람이 아니라 차 타는 사람이 돼버려요. 지금은 차 타는 사람 무지 많지만 저 당시에는 차 타는 사람이 얼마 안 됐어요.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100명이 한 명도 안 됐어요. 근데 그 100명이 한 명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이 길은 전부 차더고요. 여기만 인도예요. 거기다가 이 길은 인간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불편한 길이에요. 이제 우리는 대로에 나오면은 의례 길은 자동차 것이라는 생각하고 인도로 다녀요. 길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횡단보도로 건너죠. 그것도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려서 건너요. 횡단보도 아닌 곳을 건너다가 사고 나면 개죽음이죠. 뭐예요? 이 도로가 도로예요, 이제? 물이에요. 강물하고 똑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도로를 막 걸어다니고 강물에서는 다리로만 지나다닐 수가 있었어요. 도시의 횡단보도는 다리예요. 징검다리. 지하도나 육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된 다리라고 치고 횡단보도는 다리예요. 건너시오라는 신호가 있을 때만 건널 수 있어요. 철저하게 도시공간의 도로에서 소외된 이때부터 이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 나무도 심고 뭐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은행나무 심은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식민지적 의도가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도로에 대해서 그나마 이걸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권리마저도 이제 자동차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건 굳이 식민지성은 아니지만 자동차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도로에서 인간의 주권마저도 잃어버렸죠. 이 빼앗겼던 인간의 도로상의 권리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좀 소중한 경험으로 남으면 어떻게 될까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첫째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1930년대부터 일상화됐던 거죠. 해방 이후 해방이 됐어요. 대한민국이 됐어요.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바로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행위들은 이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역시 중심 공간이었죠. 경축. 그죠? 있구나. 축하구나. 여기. 정부 수립 국민 축하회예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회. 이게 이제 이 조선총독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원래 이것은 이제 조선총독부 청사였다가 해방 이후에 미군정에 접수해서 미군정 중앙정청으로 썼어요. 미군정의 중앙정청. 왜냐하면 각 지방에도 미군정청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중앙청이라고 불렀어요. 정부청사도 아니고 중앙청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그런 연유 때문에 붙였는데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이제 여러 차례의 대규모 대중동원이 이 길 가로변에 이제서 열리게 됩니다. 역시 이제 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경축 행사 수십만의 서울 시민들이 나와서 이 길에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이쪽은 좀 이제 한쪽은 인간들에게 비워졌지만 여전히 한쪽은
사람이 못 다니고 자동차를 위해서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론 기뻐서 나왔어요. 나왔지만 전반적으로는 뭔가 항의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다시 볼까요? 이 사람들은 뭘 위해서 나오느냐? 여기에서 진행될 국군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서.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뭘 보기 위해서? 왕의 장례 행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려고, 스펙 구경이니까 국장 행렬 같은 걸 보려고 이렇게 나와서 구경꾼으로 나와서 여기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 1946년도에 세종로라는 이름이 대신 붙습니다. 그 전까지는 경복궁 전로였다가 일제강점기의 광화문통. 굉장히 기분 나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1926년에 조선총독부를 짓고 광화문을 동쪽으로 옮겨버렸어요. 광화문이 없는데 광화문통이라고 부른 거예요. 계속. 광화문은 다른 데로 옮겨버려놓고. 뭐냐? 망한 나라의 상징물, 국가의 상징물에 대한 기억. 기억만 남겨두고 실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행위를 했던 거죠. 그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뭐 여러 개 식민 정책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걸 되찾자고 하면서 광화문통에다가 이제 새 이름을 짓는 시도가 1946년도. 재미삼아 말씀을 드릴게요. 해방되자마자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모든 해방이 되고 9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미군이 상륙해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을 접수하는데 서울시장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8월 16일, 15일 이후로 조선 사람이 서울시장을 맡아요. 이범승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서울시장이 아니고 경성 부윤이었어요. 와세다 대학을 나오고 그 서울의 도서관을 만드는 이른바 독지가로 알려져 있었고 경기도회 의원을 해서 일부에서는 이제 친일파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워낙 이제 인덕을 많이 쌓아서 있었는데요. 경성 부윤이라는 직함을 계속 사용했어요. 해방된 뒤에도 1년 동안 반년 넘게. 그러다가 이제 46년 그 다음에 해방되고 나서 본때 반년 정도 지나서 반년이 거의 1년 다 된 때죠. 김형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영문학 석사를 마치고 개성 성도고보에서 영어 교사를 하다가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면서 적국에서 공부한 이제 불온분자라고 해서 학교에서 잘리고 시골에서 이제 낙향해서 살고 있다가 해방이 돼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미군정하고 좀 손을 잡고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시작한 것이 석유장사였어요. 석유장사를 하려면 미군정한테 석유를 배급받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경성부청 앞에서 석유 배급표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어깨를 툭 치더래요. 근데 얼굴 봤더니 미군 대위인데 자기 대학 동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위가 너 뭐 하냐 여기서? 보시다시피 석유 배급 받으려고 그런다. 나 석유 장사해. 그랬더니 뭐 그거 하지 말고 네가 서울시장 한번 해라.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쉽게 됐어요. 서울시장이 됩니다. 근데 뭐 어지간한 돈 드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미군정 그러니까 두 명씩의 군정청기에는 미군 대위가 시장, 미군 시장이 따로 있고 한국 민간인 시장이 따로 있고 이렇게 둘씩 배치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일은 미군 시장이 하니까 자기는 뭘 할까 고민하다가 아 이게 경성 나라가 해방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경성부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여전히 동네 이름 길 이름이 전부 일본식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여전히 혼맞지 곡간했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뿐이 아니에요. 이게 서울 시내 간판 보면요. 6.25 때 폭격 안 맞아서 아마 50년대 말까지 그랬을 것 같아요. 간판 보면 전부 그랬어요. 뭐 모리야마 상회, 나카무라 상점. 그거 어떻게 바꾸겠어요? 해방됐다고 당장 바꿔요? 다 그렇게 써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도시 이름을 바꾸는 문제를 고민합니다. 근데 뭐 이 김영민 씨 회고록에 따르면 그때도 이미 그
서울시를 우남시, 이승만의 호를 따서 우남시로 바꾸자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은 미국에서 영문학 공부한 사람이고 이미 미국인들이 서울이라고 쓰니까 굳이 다른 이름 하지 말고 그냥 서울로 하자.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결단이었어요. 지금 저 한국 지도 보세요. 대한민국 지도. 도시 이름을 순 한글로 만든 도시가 있는지. 유일해요. 물론 이건 서울은 일반 명사, 수도라는 데서 일반 명사를 갖다 보셔서는 우스꽝스럽게 되긴 했지만 일단 서울시로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친 도로명들도 제대로 찾아주자, 제대로 바꾸자 해가지고 뭐 메이지 쪽은 명동 무슨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요. 뭐 삼판통은 후암동 이렇게 막 바꾸는데 그래도 이제 독립을 했으니 우리 역사상의 위인들 이름을 딴 도로도 몇 개 좀 만들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사실은 권력이 사람들의 의식에 침투하는 방식이거든요.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들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역사 인물이 누구예요?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세종대왕이요? 저는 신사임당이 더 좋아요. 5만 원이거든요. 신사임당이랑 세종대왕이랑 누구 가질래? 그러면 전 당연히 신사임당 같습니다. 누가? 왜? 물론 5만 원짜리에 나중에 신사임당이 들어간 건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누가? 그 이전까지 놓고 보면 세종대왕, 율곡선생, 퇴계선생, 충무공 순으로 화폐에 배치를 했을까? 그리고 이거 굉장히 즐겨요, 이분들. 좀 그렇게 몇십 년씩 저 고액권의 얼굴 들이밀고 있었으면 좀 이따가 좀 너 이제 내가 오래 있었으니까 누구한테 양보도 할 만한데 한국에서는 이거 양보 안 돼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20달러짜리 지폐 흑인 여성 인동과 여성 인권 운동가 초상으로 바꿨잖아요. 저는 한국에서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야, 만 원짜리 세종대왕 너무 오래 해서 물린다. 다른 사람으로 넣자 그러면 뭐 난리 날 거예요, 아마. 뭐 종중이나 뭐 이런 기념 사업회나 이런 데서 극렬히 반대해서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넣는 것이 권력의 작용이에요. 넣으면 그들을 가장 자주 봐요. 숭배해요. 그래서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고 믿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길 이름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정한 게 그 당시에 46년도 정한 게 그랬어요. 몇 명의 위인을 땄는데 요즘 기준에서 맞느냐?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부분이 있긴 해요. 이런 거죠. 여기는 중앙청 앞인데 당시에는 중앙청이었어요. 미군정 중앙청. 조선시대 이래 그때까지도 정치의 중심지였다. 지금 가면 뭐 이상한 글도 써있곤 해요. 이상하게 해석하는 좀 사이비 해석 방법도 있긴 한데 당시에는 그랬어요. 정치의 중심이었으니 우리 역사상 정치를 가장 잘한 군주의 묘를 따자. 그래서 세종로가 된 거예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까지 이쪽에 종로가 있고 이쪽에 세종로가 있어서 세로로 된 종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묘호를 딴 세종로를 만든 것은 정치의 중심지고 세종 같은 군주가 나와서 정치를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민주 아직은 46년도 시점에서는요. 당시는 대한민국도 정부도 수립되기 전이에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들어본 사람이 10%도 안 돼요. 겪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천황제 군국주의에서 살았잖아요. 그 전에 절대왕제에서 살았잖아요. 일본인들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민주주의는 한심한 제도다. 만세 일개의 천황께서 다스리는 우리 대일본 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여기에 민주적 개념이 들어갈 소지가 없었던 것이죠. 천재군주 중에서 제일 나은 군주로 세종을 생각해 세종로를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길들은 그랬어요. 뭐 일본인들이 많이 살던 혼마치는 아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고 기분 나쁘니까 일본 놈들이 제일 싫어하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호를 따자. 그래서 충무로.
중국인들이 많이 살던 동네는 아 중국 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우리 역사상의 명장 이름을 따자. 그래서 을지로. 근데 사실 을지 문덕의 이름이 성이 을지인지 을지신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을지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더 웃긴 건 이제 뭐 예컨대 일본인들이 원정이라고 부르던데 가까운데 효창원이 있으니까 원효대사 불교 이름 하나 따져서 원효로 그랬어요. 조금 뒤에는 이제 남촌 중심을 흘렀던 곳에 일본 그 소화통이라고 불렀는데 퇴계 선생이 호를 따자 해서 퇴계로. 율곡로는 6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독립운동가도 한 사람 좀 넣자. 좀 안, 독립이 됐는데 독립운동가 안 넣으면 안 된다. 독립운동가 한 사람을 넣기로 했어요. 누구를 넣었을까요? 예? 도산대로는 한참 있다 만들어져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서 뭐 누구를 넣어도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가장 먼저 독립을 위해서 자결한 사람을 넣자. 그래서 민영환의 호를 따서 충정로를 만들었어요. 그런 정도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종로에는 정치적 중심지로서 이제 성군이 나와서 선정을 펴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던 거죠. 그리고 그 입구 쪽에는 그런데 계속 이게 서 있었어요. 매번 바뀌지만 똑같죠? 연대는 달라요. 대략 이제 50년대, 60년대 초까지도 여기 지금 저 부민관 앞쪽이 있고 서울시청 저기 부민관의 운암회관이에요. 여기 저 지금 세종대 이순신 장군 동상 있는 요 부위에 이렇게 생긴 선전 좀 아치도 아니고 뭐 탑이 하나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그리고 꼭 이제 매번 글이 바뀌지만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물리치자 일제 침략 수호하자 조국 강토. 8.15의 감격으로 조국 통일 이룩하자 6.25 전에 뭐 6.25 뒤에는 잊지 말자 6.25 처부수자 공산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쓰면서 특별한 메시지를 옆을 지날 때마다 전달하는 공간으로 사용이 됐어요. 역시 뭐죠? 자동차가 지나 자동차로 보고 사람들이 학도가 지나다니고 뭐 이렇게 하지만 다니면서 계속 이거를 고정적으로 누가 써요? 정부가 써요. 정부가 써주는데 요즘은 이제 정부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교보 빌딩 앞에 가면은 아 식구 하나가 달랑 써 있어서 새로운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저 시절에는 그게 없어서 무조건 정치 권력이 정부가 저런 걸 써서 걸어놓으면 다니면서 보게 만드는 맨 앞에 말씀드렸듯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용하게 만드는 기구 역할을 계속 이 길은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1967년부터 이제 저런 식의 메시지 단위로 전달하는 것 말고 이제 항구적인 기념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1967년에 순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김종필 씨가 주도를 했고요. 당시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관영 매체라고 해야 되겠죠. 서울신문사가 후원을 해서 항상 그랬죠. 뭐 이런 거 만들면 무슨 위원회 재단 만들듯이 기업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상의 위인들 동상을 여론 만들어서 국민 교육의 자료로 삼는다. 지금은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동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좀 자기 조상이 좀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걸 많이 해요. 우리 조상 동상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곳곳에 동상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건 아시아 문화가 아니에요. 동양 문화가 아니죠. 그리고 사람의 상을 실제 실존했던 사람의 상을 조각하는 거는 이건 특별한 일이었어요. 특별한 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도 그랬고요. 사람을 조각품이나 미술품으로 만드는 일은요.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작고 하셨는데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후배들이 회갑 선물로 본인의 흉상을 제작해서 선물한 거예요. 준 거예요. 본인의 흉상을. 60살 먹은 사진을 가지고 이분이 90대 때까지 사셨거든요. 저 연구실 같은 데 찾아가면 30년 동안 출근해서
아니면 연구실에 나와서 자기 흉상을 자기가 닦고 있어요. 닦아야죠. 어떻게 먼지도 집어쓰게 놔두나. 근데 처음에는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나이 80 넘어서 그러고 계신 걸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린 거예요. 왜? 흉상은 하나도 안 늙었는데 저분은 많이 늙었거든요. 동상이 되는 순간, 사람이 동상으로 변하는 순간 어떤 존재가 되냐면 안 늙어요. 안 변해요. 잘 가꾸면 안 죽어요. 영생불사의 존재로 바꾸는 행위예요. 동상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고대에는 신상만 만들었어요. 로마 황제 중에서 자기 그 황제 동상을 처음으로 만든 인간이 사람이 네로라고 그랬든가 카리큘라라고 그랬든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독재자부터 자기 흉상 동상을 만들게 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신격화하는 행위가 동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만드는 행위거든요. 신격화하는 행위가. 그래서 히틀러 시대에 이른바 베를린 가로에는 이런 독일 민족사의 영웅들의 동상을 쭉 세우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어요. 그거를 이제 본뜨려고 했던 거죠. 참고삼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최초로 동상으로 만들어질 뻔한 사람, 쉽게 말하면 동상관리위원회가 제일 먼저 생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건 무례한 얘기죠. 모르시죠? 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가 죽자마자 한국의 친일파들이 이토 동상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동상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일본인들이 거부했죠. 왜? 그렇게 만들었다가 불령선인들이 동상을 훼손하면 그것도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 점 속에서 동상조상위원회가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역사상의 영웅들의 위인들의 동상을 만들어서 국민을 교육하겠다. 근데 애초에 계획은 그랬어요. 46년도하고 67년도잖아요. 20년 정도 차이 나요. 46년도에 붙인 대로 세종대왕은 세종로에, 충무공은 충무로에, 을지문덕은 을지로에, 퇴계선생은 퇴계로에 이렇게 세우려고 했어요. 동상이 거의 완립된 게 68년도인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동상 착좌식이라고 그래요. 동상을 제자리에 있을 곳에 갖다 놓는 거를 착좌식 거행하기 전에 방침을 새로운 방침을 지시합니다. 여기가 세종로지만 국가의 중심인데 정권의 정체성에 맞는 인물로 바꿔라. 그죠? 군인이 맞지. 군인도 아닌 놈을 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원래 세종대왕 세우려고 했던 자리가 느닷없이 충무공의 자리로 바뀝니다. 세종대왕은 자기 자리를 잃고 덕숭아 한구석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인물들도 다 위치가 이제 안 맞게 돼요. 이게 이제 호국안보를 제일의 가치로 삼았던 군사주의의 상징으로 충무공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유신 낳은 직후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유신을 겪었어요. 72년도에. 그리고 그무렵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조회, 종례, 월요일마다 조회를 하면 시작할 때는 먼저 박근혜 작사 작곡 나의 조국을 부르고 시작해요. 애국가 부르고 나의 조국 부르고 끝날 때면 이순신 찬가를 또 불러야 됐어요. 그래서 충무공의 노래 가사 밑에 적어놨어요. 보라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 거북선 거느리고 호령하는 그의 위풍, 일생을 오직한 길 정의에 살던 그이시다. 나라를 구하려고 피를 뿌리신 그이시다. 충무공 오 충무공 민족의 태양이여, 충무공 오 충무공 역사의 면류관이여. 그리고 이 충무공과 박정희를 일체화하려는 상징 조작들이 굉장히 많았죠. 곳곳에다가 이거 일생을 오직한 길 요거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박정희 휘호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충무공은 저 자리를 얼마나 지켰느냐 지금까지 그죠? 50년간 지키고 있는 거예요. 50년간 50년간 이 나라의 중심 한복판에서 저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영화 명량이 1300만 동원 못하면 그게 웃기는 거죠. 광고 무대를 50년을 한 겁니다.
얘기 나온 김에 2005년경이에요. 2005년경. 2005년이 맞네요. 예? 어쨌든 제가 관련됐던 얘기니까 그냥 할게요. 제가 관련됐던 제가 뭐 때문에 좀 논문을 하나 썼어요. 논문 제목은 서울의 기념 인물과 장소의 역사성이라는 굉장히 재미없는 논문을 썼어요. 도대체 길 이름으로 서울에 있는 길 이름에 사람 이름 들어간 게 몇 개인지, 왜 들어갔는지, 동상이 몇 개며 왜 세웠는지, 기념관 기념비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논문을 썼던 거죠. 근데 어떤 할 일 없는 저 주간지 기자가 그걸 보고는 이제 굉장히 좀 뻥튀기 조금 이제 과장돼서 썼어요. 장군님 어째 거기 서 계신가요? 제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왜 거기 서 있는지. 이제 주간지에 나니까는 이제 방송사 뉴스 기자가 또 그걸 보고 취재를 했어요. 요 앞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놓고 이 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 세종로죠. 이걸 또 가리키면서 그런데 왜 세종로에 충무공동상에 서 있나요?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런 거죠. 이 뉴스를 시장이 봤어요. 당시 오세훈 시장이었어요. 오세훈 시장이 보고 생각해보니까는 좀 이상하다. 아, 좀 서울의 상징성이나 가로명이 막 뒤죽박죽이 돼버렸구나. 나도 몰랐다. 이게 왜 세종로인지 이게 왜 충무로인지 이게 을지로인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이 동상을 충무로로 옮기고 원래 이 동상 서리고 했던 자리가 지금 한국은행 앞 이상한 동상 세우는 분수대 자리였거든요. 거기로 옮기고 여기다가 세종대왕 동상을 갖다 놓는 게 맞는 것 같다. 세종로니까요. 그랬는데 그냥 하려고 그랬더니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서울 시민들에게. 서울 시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이제 긴급하게 했죠. 설문이 좀 잘 맞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사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공간이라고 하는 것 또는 시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렬해요. 한번 보다 보면 지배가 돼요. 못 벗어나요. 어떤 거냐고요? 1930년대 미국에서 코카콜라가 그런 장난을 했어요. 영화를 틀어주는데 초당 24프레임 1초에 필름 20억 장이 돌아가요.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그걸로 동영상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한 200장마다 한 컷씩 콜라 사진을 집어넣었어요. 영화 보는 동안 콜라 안 보여요.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근데 그게 막막 뒤를 거쳐서 뇌리에 박혀서 영화가 끝나자마자 그 극장의 코카콜라 매장의 매출이 3배, 4배씩 올랐어요. 그 뒤로 금지된 방식이에요. 한번 보면 익숙해져서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더니 절대 다수가 반대했어요. 뭐 반대의 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감성적인 거죠.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저쪽에서 칼을 들고 남쪽을 노려보고 있어야 외놈들이 다시 못 들어온다는 주술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게 이 오세훈 시장이 친일파라서 그런다 뭐 등등 얘기까지도 이제 다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 뒤에다가 세종대왕 동상을 따로 하나 더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꼴이 정말 사나워졌어요. 임금은 대궐에서 쫓겨나서 앉아 있고 이 사람은 외국인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인지 임금을 지키는 호위무사인지 알 수 없게 딱 서 있게 돼버리고 길의 이미지가 뒤죽박죽이 됐죠. 그런데 그렇게 현재로서는 타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 이순신 동상을 세운 의도와 목적이 뻔히 있는 걸 모르거나 알더라도 수용해요. 이 나라 최고의 위인이자 영웅은 충무공이다. 충무공 정신, 호국 안보, 멸사본공. 이것이 한국인이 모두 갖춰야 될 공통의 가치관이다라는 것. 국가가 부를 때는 서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았나이다. 되든 안 되든 국가가 부를 때는 나간다. 심지어 국가로부터 벌을 받더라도 백의종군한다. 이게 국민이 가져야 될 최상의 가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수용하죠. 보면서. 이 나라의 중심에 저분이 계셔야 하니까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겁니다. 아, 거기다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주변적인 광화문의 상징성을 만들어낸 시설들이 들어와요. 지금 이제
중앙청 바로 옆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옆에 미국 대사관이 있죠. 원래는 이건 USAID 대한 원조 사업을 담당했던 그 건물로 1960년에 지었어요. 그랬다가 1970년에 미국 대사관이 은근슬쩍 들어와요. 아무리 뒤져봐도 미군 그 미국 대사관 이전 기념식, 이전 기념 파티 이런 거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한국 정부가 나중에 알아요. 이 그 당시에 이제 역시 이제 정부 기관지에 가까웠는데요. 한국 외교의 취약성 또는 대미 외교의 일방적 추종성이라고 보는 눈들도 있다. 정부 청사가 밀집되어야 할 곳에 그리고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자리를 차고 들어앉은 미국 대사관의 확장은 선의로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 없다. 박정희 정권조차도 이 미국 대사관이 여기 들어온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와서 중앙청을 딱 보는 거죠. 감시하고 엿듣고 이게 가능한. 근데 이렇게 딱 들어서면서 이 길은 이제 한국 정치가 자립적이지 못하다. 지금도 이제 뭐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걸 상징하고 당연시하게 만든. 여기 어떻게 나라의 중심에 이 나라의 국가 시설들이 꽉 들어서 있어야 할 그런 공간에 외국 대사관이 들어와 있느냐라는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이부터 했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 40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시됩니다. 또 하나. 그렇죠? 95년도에 이제 김영삼 정권 때부터 이제 여기를 광장으로 조성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화문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2km 구간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국가중심가로로 만든다. 광화문에서 광화문 내거리까지는 국가상징축, 거기서부터 남대문까지는 서울상징축, 그리고 그 나머지는 관문상징축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가 95년에 나왔어요. 숱한 설계 변경을 거쳐서 2009년 8월에 이제 이런 식의 이름은 광장인데 도대체 전 세계의 유래를 보기 어려운 광장이 만들어졌죠. 원래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물들에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고 그 공간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도로 둘러싸인 광장은 이게 유일할 거예요. 저렇게 광장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여기 쓸 수 있는 게 이제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말이면 무슨 무슨 팔도 농산물 무슨 판매장 이런 거 열리고 하는 정도로만 쓰여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가로의 변전선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저기 되기 전까지, 저기 될 때까지도 내내 이곳은 국가의 중심이자 권력의 정치 공간이었어요. 퍼레이드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권력이 자신을 드러내고 때로는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 해방 당시의 경축식, 그 다음에 정부 수립 축가식, 양쪽 다 마찬가지죠. 45년도에. 그리고 이른바 전쟁 이후에 가장 상징적인 행위들도 이른바 중앙청 수복이라든가 또는 그 앞에 행진이라든가 군사적 행진이라든가 이것으로서 이것이 누구의 수요이냐 어떤 국가 권력이냐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사용이 됐던 것이죠. 5.16 직후 계엄령 떨어졌을 때 또 유신 직후에 또 계엄령 떨어졌을 때 또는 박정희 사후에 또 계엄령 떨어졌을 때 항상 중앙청은 그 앞을 향해서 군인들이 탱크나 기관총을 놓고 시민들을 위협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실제로 이 앞에 시민들 없어요. 저 가끔 보이긴 하지만. 근데 이 사진이 실림으로 해서 사람들은 이 앞에 서면 언제든지 총을 맞을 수 있다, 대포에 맞을 수 있다는 공포. 이걸 느끼게 만드는 권력의 위력을 현시하는 공간이었죠. 그리고 늘 이제 47년도 서윤복 항현식 중앙청 앞에서 그리고 53년도 6월에 6.25 3주년 기념 열병식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때로 몰려서 여기서 구경하는 거였어요. 뭐 가장 많은 것들은 이제 66년도 존슨 대통령 환영식 이런 것도 있었어요. 당시 서울 인구가 350만이었어요. 존슨 대통령 왔을 때. 근데 무려 김포공항에서 시청 앞까지 이제 광화문 광장을 거쳐서 연도에 들었었던 사람의 수는 230만. 지금 뭐 이거 촛불집보다 훨씬 많죠. 자, 길을 덮었을 때가 있어요. 유경수 여사 국민장.
이제 박정희 대통령 국장 이럴 때 이제 광화문 양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애도하고 때로는 이제 뭐 동원도 되고 해서 엄청난 인파를. 그래도 이건 어디까지나 위치는 길가예요. 중심이 아니고 참관자로서 관객으로서 동원됐던 거죠. 게다가 이제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여기에 자본이 끼어들어요. 국가의 중심성, 공공기관들, 문화시설들 이걸로 차있던 공간에 이제 교법 빌딩을 시작으로 해서 KT, SK 같은 이른바 자본이 양쪽을 조금씩 조금씩 잠식하기 시작해요. 이 나라의 중심이 이제 더 이상 정치 권력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분위기 안에서 이제 사람들은 살아요. 그렇게 바뀌는 곳에서 시민이 이 길을 점거한 경험이 언제부터냐. 4.19 때부터였어요. 그 전까지는 여기에 이 길 앞에 항의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프로테스트 또는 혁명적 요구를 남은 사람들이 이 길에 서본 적이 없어요. 최초의 경험은 4.19 때였어요. 그리고 한참 죽었죠. 한참 이런 기억 자체가 사라질 때쯤 87년도 6월 항쟁 때 중앙 저기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광화문까지는 가지를 못했지만 시청 앞에서 이제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 있는 데까지는 사람들로 인파들로 이렇게 덮여서 덮기 시작했죠. 예. 2002년 월드컵 때도 차선은 비워두고 쫙 저 위에까지 채워본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효순이 미선임 사건 때 최초의 촛불 집회가 이제 광장의 남쪽에서 열렸죠. 그리고 2004년도에 탄핵반대 촛불 집회가 역시 광화문에서 저렇게 쭉 열린 적이 있어요. 시청 쪽으로. 근데 이제 2008년도 같은 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등장한 것이 명박산성이라고 불리는 저 산성이죠. 저게 이제 대치선이었어요. 요 앞은 가로를 점령한 시민들. 저기는 더 이상의 진격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권력. 왜 이거 국가권력의 상징성이 워낙 강한 공간이라서 이거 뚫리면 안 된다. 청와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 앞쪽까지는 안 된다. 그 밑에는 허용한다. 라고 하는 방침이 최근까지도 계속되어 왔죠. 여러 차례 그 전에 촛불 집회가 있었지만 이제 촛불 집회가 열리면서 대로를 경험하는 경험이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촛불 집회들이 열리면서 특히 작년 12월 6차 촛불 집회 때는 이제 엄청난 인파가 광화문 앞을 지나서 저쪽 청운 효자동 입구까지도 사람들이 드디어 자동차 길을 밟고 점령을 했어요. 국가 권력의 저항선, 저지선을 뚫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로를 사람의 밟았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국가 상징가로, 권력의 상징가로, 권력이 자신의 의지와 비전과 메시지를 전달하던 길을 뭐 유럽의 광장도 마찬가지지만요. 일시적으로 전복시켜버렸어요. 뒤집어버린 거죠. 시민의 요구로 뒤덮어버렸어요. 이때는 뭐 이순신 장군도 없고 세종대왕도 없어요. 촛불이 주인이었던 거죠. 저 경험. 그래서 이제 힐링이라고 주제를 잡아주셨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뭘 담아야 할 거냐. 이제 저 공간은 저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부터 광화문에 이르는 공간은 지난 600년간 늘 국가 상징가로였고요. 국가의 중심가로였고 그리고 그 국가의 중심성을 정하는 것, 국가의 상징성, 국가의 메시지, 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정하는 주체는 정부였어요. 왕조정부였건, 식민지 권력 정부였건, 아니면 국가 권력이었건 간에 저기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울 것이냐 세종대왕 동상을 세울 것이냐 길을 넓힐 것이냐 좁힐 것이냐 차도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광장을 만들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민은 수용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경험을 가지고 이 길을 본다면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번 이제 촛불 시민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민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촛불 시민혁명을 겪고 나서 이 이후에 우리 그 촛불 시민들의 요구나 의지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풀려서 30년 뒤, 40년 뒤, 50년 뒤에 정말 좀 건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진다면 30년, 4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 이 광장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기억하고 싶을까?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옳을까? 여전히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라는 중세적 코드로 여기를 덮어놔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것이냐? 이런 거죠. 지난 600년간, 그죠? 광화문 앞은 언제나 권력이 자신의 권위와 의지를 드러내는 표상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이 주인공인 이 무대에서 시민과 대중은 항상 동원된 엑스트라이거나 관중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 4.19 때 시위대가 중앙청 광장을 일시 점거한 이후에 현재까지 이 공간은 단절적이면서 연속된 일련의 시민혁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제가 일련의 시민혁명이라고 한 것은 지금 2016년의 촛불집회조차도 1960년 4.19와 계기적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4.19 때의 요구가 아직까지 다 해결되지 않았고 4.19 때 청산했어야 될 것들이 아직까지 다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2002년 이후에 촛불은 한국형 시민혁명의 특히 상징물이 됩니다. 최초의. 2002년에 이제 촛불은 계속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 왔죠. 프로테스트 저항의 의미로서요. 파리 바스티유 광장에 있는 1830년 7월 혁명 기념탑입니다.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요. 100년? 150주년인가 세웠을 거예요. 1789년 혁명에서 1871년 파리 꼬민까지 프랑스 혁명의 역사는 80년이 넘어요.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 하나의 1789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요. 80년간 계속된 혁명적 역사예요. 변화의 역사예요. 우리가 1960년부터 계산하면요. 2020년이 돼야 이 정도. 아직 안 끝났다. 그리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바스티유 광장에 저게 서 있는 거죠. 어쩌면 지금 저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에 담아야 될 우리의 기억은 이것일지도 모르겠다. 계속 불을 밝히도록 그래서 언제고 권력이 불의하고 부당하며 옳지 않은 방식으로 국민을 괴롭히려들 때에는 언제고 이 촛불을 들고 국민이 나올 수 있다. 나와야 한다고 하는 표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각자가 이 촛불의 기억들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이것이 이제 신민이 아니라 영웅에게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 어떤 영웅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잘 보살펴 주기를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나와서 우리를 잘 다스려 주기를 이순신 장군 같은 위인이 나와서 우리를 구제해 주기를 이렇게 바라고 사는 신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위협이 닥칠 때 우리 스스로 언제든 촛불을 들고 나설 수 있는 광장이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각오, 결의, 경험 이런 걸로 촛불의 의미를 간직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온 우리의 그 경험의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힐링은 아마 안 되셨겠지만 이걸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벙커원 강강.